로마서 하나님의 의 로마서부터 바울의 서신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길며 기독교 교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썼을 때는 바울이 아직 로마를 방문하기 전이었지만 로마의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의 본질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중요한 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함으로써 죽음이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생명이 오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야 함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우둔하게 되었고 또한 율법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을 정도로 악한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4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므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의 피로 인하여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라를 통해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나타냅니다. 5장에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말해줍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드리워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시 주어지게 됨을 선포합니다. 6장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장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율법에 대해 말해줍니다. 율법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있지만 인간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을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를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율법을 모두 지킬 것만 강조하다 보니 결국 인간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으로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나 힘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기부를 통해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 신앙인의 분명한 잣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빚진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칭찬하고 문안 인사를 하며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